저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시험을 보고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이더라? 76년생, 빠른 76년생이어서 수능 1세대이고요. 그리고 94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4, 5, 6, 7, 그래서 98년도에 서울에 올라왔답니다. 22년 만에 다시 학교를 왔어요. 왜냐면 제가 졸업을 하지 못했거든요. 사학점 때문에 졸업을 하지 못했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졸업을 마저 할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쳤다가 22년 만에 다시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의 20년간 저의 숙원 사업이었죠. 빨리 학교 졸업하기. 가끔은 꿈에도 나와서 이 교수님들하고 같은 동기들하고 공부하는 그런 꿈을 1년에 한두 번씩 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영국으로 요리 공부하고 싶어서 잘 다녀왔고, 올해는 2학기에 학교를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올해는 꼭 졸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철학 수업과 그리고 경영학 전공 중에서 그 시장조사론이라는 수업을 두 개를 듣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졸업하기 위해서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또 따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물론 여러 그 분야에 시장조사론이라는 그 분야를 이론으로 체계화했기 때문에 외울 것도 많고 또 생소한 것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노하우들이 쌓여서 이론으로 정립이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서, 제가 뭘 이제 예전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조금 이론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짜임새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 볼수 있게 되었어요. 시장조사론이라는 것은 자영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뭐 공기업, 사회에서 이제 단체로 있으신 분들은 그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수업입니다. 실습 위주로 하고 있고요. 어제 중간고사를 끝냈는데 거의 제가 맨 끝에까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철학 시험을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지금 나왔어요. 굉장히 저는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갔죠. 왜냐면 저는 나름대로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쓰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필기 도구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 와서 읽고 보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나 생각이 들 만큼, 여튼 물론 서술하는 거였고요. 문제는 첫 번째는 철학 사상 지금까지 문제는 1번, 2번입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철학사에 대한 궤를 좀 알고 있어야 하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존재론, 그리고 두 번째 인식론, 그리고 세 번째 방법론, 논리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윤리학, 사회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미학. 이렇게 이 다섯 가지 철학 분야가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발전해 오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특징들을 적는 거였어요. 물론 너무 쉽지가 않겠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개념 정리가 되어 있었어야만 써 내려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유불도 삼교 사상을 통해서 동양 철학을 서술하시오였습니다. 유교, 도교, 불교. 이 철학 수업 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철학 개론으로 들어가서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우리가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비교하는 비교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제가 철학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철학학위를 접근하기 위해서 막 갑자기 시대, 어느 시대에 어떤 철학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존재론, 그리고 인식, 그리고 방법, 우리가 철학하는 방법, 그리고 나중으로 와서 뭐 윤리학, 그러니까 사회 철학이죠. 우리가 많이 읽고 하는 그런 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이런 데 속할 거고요. 그리고 미학까지. 교수님께 미학에 대한 이야기를 뭐 길게 듣진 않았지만 미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철학적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납득이 갔어요. 그 전에는 사실 미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흥미 있었습니다. 여튼 저는 중간고사 기간에 이렇게 두 가지 과목에 대한 시험을 잘 마쳤고 나름 준비를 많이 했었고 이제 다시 이제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에는 22년 만에 대학을 반드시 졸업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만에 제가 경영학 이 전공인데요. 제 지도 교수님을 만났어요. 22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교수님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입학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물심양면 뒤에서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김희창 교수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따로 교수님께 제자로서 네, 잘그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이론으로 정립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려고 재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원을 또 가고 싶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는지, 얼마만큼 그것들이 성숙됐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했던 일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론을 체계화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졸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을 좀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이 정말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뭐 경제적인 부분도 얘기하지만 그 부분 안에서 지식을 팔고 경험을 팔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식을 공유하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자기 경험과 노하우를 강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걸 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하실 때 보면 내가 과거에 했었던 일을 종지부를 찍고 나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지만 창업이란 사실 내가 해왔던 일을 다시 새롭게 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 굉장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좀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 내가 한 번도 몸 담아보지 못했던 형태의 사업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시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그 조직, 그런 형태에서 다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창업이라고 생각하신다거나 장사, 뭐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오던 분야에서 어려웠던 부분, 불편했던 부분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함께 버무리는 게 지혜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어떤 것들을 나가고 배워나가는 와중에서 그거로 인해서 제 삶이 얼마나 또 풍성해졌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를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찾아와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일, 더 배우고 싶은 일, 평생 직장은 없지만 평생 학습만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 유용한 것, 또 필요한 것. 살아가면서 또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줄 것,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열심히 배우고 교류하시면 인간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랑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분야에서 만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노하우, 뭐 그들의 라이프를 교류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중간고사를 마쳤고요. 다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